안녕하세요. 어쩌다송부입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고추밭이고요. 고추밭은 사실 아직 안 해줘도 되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예초기를 이제 뭐 매번 빌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백과수원 그 이제 지베리 도포 때문에 한번 싹 예초를 했거든요. 그래서 빌려온 김에 여기도 고추밭도 한번 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호밀이 좀 많이 자랐어요. 이 정도면 뭐 낮은 건 아닌데, 높은 건 아닌데, 그래도 이제 이번에 빌려오고 나면은 한 거의 20일 후에나 빌려와야 되는데, 그럼 이걸 다 예초기를 메고 제가 이제 풀을 깎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예. 뭐 요거는 이제 뭐 그 농장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. 예.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예초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조금 생각했을 때는 이걸 최대한 더 키워서 작물에만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키워서 하시는 게 저는 예초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호밀은 이제 일단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뿌리가 많이 내려간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기존에 뿌리가 많이 들어갔긴 했을 텐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자라 올라주면 더 좋겠죠. 아무래도요. 호밀은 경파층 파괴,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이 있으니까요. 그럼 뭐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,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작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
자, 이렇게 해서 고추밭도 고랑만 싹 일초 작업을 해줬습니다. 두둑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네. 고랑만 쳐주면 돼요. 고랑만. 이렇게. 두둑은 나중에 제가 이제 등에 매는 예초기를 가지고, 살짝 쳐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줄 띄우기 할 때, 가위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긴 것들만 쳐주면 됩니다. 예. 크게 문제일 거 없어요. 그리고 지금 고랑 쪽은 낮고 두둑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호미를 낫으로 맨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하고 틀려요. 이쪽 보시면 이쪽은 지금 제가 예초 날로 다 나일론 커터로 친 쪽이고 여기는 이제 어머니께서 호밀 그 낫으로 베가지고 길게 그래서 여기는 나일론 커터로는 할 수가 없어요. 만약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무조건 이도 날로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낫으로 하면 안 좋아요.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렸었는데 저번에 촬영할 때도 예초 날로 하는 게 분쇄를 시킨다라는 개념으로는 아주 좋습니다. 예. 나일론 커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이렇게 길면은 나일론 커터는 다 엮여요.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나일론 커터로는 어렵습니다. 그러면 결국엔 이도날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 일일이 자라는 거 다 베줘야 돼요. 예. 그래서 호미를 덮었다고 해서 풀이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쩌다 아주 좋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